저 애들이 얘기해줘서 스태프분들이 얘기해주셔서 알았고 그때 살짝 긴장되긴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체감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한 씨는 제가 옛날부터 되게 그 완득이 재밌게 보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극장 가서 영화 두 편 다 봐서 전 제 거 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는 영화고, 네,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예, 저는 뭐 이 작품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고, 예, 시작 이렇게 결정을 할 때부터 예, 상대 프로 임종이 다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드라마 할 때 뭐 경쟁 프로가 있잖아요. 각자 방송사에서는 늘 드라마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시청층이 좀 어느 정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본을 보고 이렇게 촬영을 해 나가면서 저는 충분히 저희 드라마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 말씀대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언니랑 닮았다고 얘기를 네,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가 막상 티저를 봤는데 아이고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네, 일단 언니랑 한 작품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같이 연기를 호흡을 못 맞춰보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유, 영광이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전에도 새로운 양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작품 할 뻔한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렇게 진짜 호흡을 못 맞춰본 게 좀 아쉽지만 너무 기쁘고 뿌듯해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린 형우의 모습, 이게 학창 시절에 그냥 풋풋하고 첫사랑 느낌, 그리고 또 아련한 느낌을 많이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났으니까 연기했습니다. 네. 주혁이 오빠랑은 후아이 때 같이 했었는데 솔직히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씬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저희 셋이 부딪히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촬영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김재론 씨랑은 어땠습니까? 세론이랑은 그 전부터 조금 알던 사이여서 그냥 그래서 예. 둘만 있으면 되게 좀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셋이 뭉치면 더 시끄럽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